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유한양행과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 위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어떤 기업들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국내 코스피 시장 시총 1, 2위 업체로서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인데요. 전일 그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기 옵션 만기일에 수급으로 보면은 확인이 되는 부분이지만 외국인은 1만 2천 계약이 넘는 선물 순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기관 역시 1조 2천억의 선물 순매수를 나타내는 모습이 보여줬는데요. 전일 미국 시장에는 그동안 많은 기대를 보여왔었던 반도체 팹리스틱 업체 ARM이 상장이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전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 시장은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전에 미국 시장까지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낙관적인 반도체 시장 전망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바이오 업체와 대표적인 인터넷 성장 중인 네이버 이렇게 포트를 좀 압축해서 대형주 위주로 하반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한 측면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산업이 회복된다라는 점 그리고 국내 증시는 올해 들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성장주 중소형주 위주로의 상승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 이제 3분기부터는 하반기에 대형주 위주로의 대형주 펀더멘탈 튼튼한 업체들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네 종목 중에서 우선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는 하반기 이어서 이익 회복이 본격화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로서 동사 같은 경우는 DRAM 가격이 3분기부터 상승을 하고 3분기에는 또한 NAND 가격 상승도 동반해서 나타난다는 점을 때 삼성전자의 이익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온전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주요 수급 규체의 매수세도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한양행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개발한 폐암 치료제 맥나자의 그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 15일에 그때 데이터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경쟁 업체인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타그리스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효능과 안정성이 좋은 것으로 밝혀져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유한양행과 같이 병영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얀센 같은 경우 전일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타그리소가 차지하고 있는 현재 글로벌 시장 연 5조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타그리소 약품의 마켓쉐어를 얀센과 유한양행의 그 신약이 빠르게 침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바이오 업체 중에서 정말 그 퀀텀 점프가 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폐암치료제 현재 국내에서 그 렉나제 구별심사가 통과 심사를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백나자의 심사는 구별 심사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서만 약 영업이익 기준으로 2천억 원 이상의 그 렉나자 판매를 통한 영업이익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하반기와 내년에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